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네요. 뇌졸중도 서러운데 이병 위험 최대 5배 뛴다. 뇌졸중이 걸린 사람이 이병이 최대 5배로 뛴다는 거예요. 삼성 서울병원, 동탄 성심병원, 숭실대 공동연구팀 건보공단 자료 활용해 뇌졸중 후 골절 위험 분석. 뇌졸중 후유 장애 심하면 고관절 골절 위험 4.8배 상승. 고관절이 위험하다는 것을 내가 그거 고관절로 노인들이 고관절이 그게 금이 가면은 그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들은 고관절 골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조인영 삼성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 보험수리학과 교수, 이다경 동탄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뇌졸중 위험과 후유장애에 따른 골절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부터 2018년 자료를 이용해 뇌졸중 생존 환자 22만 3,358명과 나이와 성별을 맞춰 선대한 대조군 32만 2,161명을 비교 분석했다. 평균 3.7년 후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뇌졸중 환자에게 발생한 골절은 1만 6,344건, 대조군은 2만 398건이었다. 이를 토대로 뇌졸중 이후 골절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뇌졸중을 경험하는 환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골절 위험이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관절과 척추 골절 위험이 컸다. 고관절 골절은 뇌졸중이 주로 발견하는 노년층은 사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2차 후유장애까지 남길 수 있는 요인이다. 척추 골절 역시 통증이 심하고 척추 변형을 동반해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꼽힌다. 분석에 따르면 뇌졸중 후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위험은 평균 2.42배 증가했다. 후유장애가 심한 경우 그 위험도가 4.82배가 뛰었다. 뇌졸중 환자의 척추 골절 위험은 대조군보다 1.29배 높았고 다른 부위의 골절 위험도 1.19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뇌졸중 발병 이후 골밀도가 감소하고 낙상 위험이 증가한 탓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 교수는 뇌졸중 환자들은 침대에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간단한 행동에서도 낙상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고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며 뇌졸중의 급성기 치료 이후에 재활치료와 더불어 골절에 대한 대책 역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뇌졸중 분야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스트로크 최근호에 실렸다. 나의 건강 코멘트는 노인들에게 골절은 치명적이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특히 그 대퇴부 그 고관절은 아주 위험한 거죠. 고관절을 리로 누우면 거의 뭐80% 죽는다는 소리 들었어요. 뇌졸중이 아니더라도 노인은 평행감각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자주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는데 골절까지 온다면 산송장이 되고 욕창도 함께 와서 사망 위험률이 더 높아지죠. 평소에 노인들은 칼슘 섭취와 뼈 건강에 주의해야 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제 노인에 속하니까 그 칼슘 이렇게 뼈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도 하고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야지 이런 고관절이라든지 골절에 대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8월 10일자 기사 뇌졸중도 서러운데 이병 위험 최대 5배 뛴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